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과 금융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51번째, 나스닥 지수가 30번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4거래 연속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0.04% 소폭의 하락세로 3,1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3거래에만의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6% 오르면서 오늘 1020선도 회복을 했고요.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규모가 거의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사실상 최저 수준이었던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금리 인상인데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그리고 수출이나 경제 회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 테이퍼링을 앞서서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은행과 보험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밖에 수소차 관련주나 엔터주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주들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큰 모습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 섹터의 조정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잘 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살짝 좀 밀리고 있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제 움직임처럼요. 뭐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제 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안 움직일 것 같고 뭐 어제부터 뭐 내일까지 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는 뭐 지난 이틀 뭐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올라왔던 것 이후로 조금 좀 소강되는 국면들, 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이고 뭔가 이제 잭슨홀에 관련돼서 시장에 지금 경계감이 조금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좀 뭔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미국도 그 위에 대형 기술주 중에서 한 종목 빼고는 다 하락을 했는데 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되게 다 강했던 것처럼 뭐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많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어제도 그랬지만은 뉴스가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좀 나타나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장이 아침에는 조금 올라갔다가도 또 중간에 또 빠지기도 했었는데 중간에 빠지는 타이밍이 이제 아까 그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을 때 이제 이건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으면 또 안 되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올라가자 이제 이런 움직임도 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좀 다른 쪽으로는 뭐 앞으로는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 우리나라도 미국의 테이퍼링처럼 여태까지 금리를 많이 내렸으니까 지금 경제 좋아질 것 같으니 좀 올리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전에 뭐 금리가 막 올랐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는 좀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상으로 좀 올라온 건데 근데 이 모든 시장의 분석의 원인이 뭐냐면 다 예측입니다. 미국이 올라갈 것 같으니 우리도 올리자.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슬슬 꺾일 것 같으니 올리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니 올리자. 이런 지금 해석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정확히 명분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 상황을 좀 대비해서 올라간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금리 올린 게 추후에 이 예측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 조금 더 떨어져야 되고 안 맞게 되면은 뭔가 한 번쯤은 더 좀 부작용이 좀 생길 수도 있는 좀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별개로 이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도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면은 뭐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언급하는 이런 업종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MLCC 공장에 이제 홍수 때문에 셧다운된 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기도 강한 흐름 MLCC 삼성전기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웨스턴 디지털에서 키옥시아 인수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있으니까 또 반도체 종목도 좀 움직이고 또 여기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이슈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 증시 전반적인 흐름보다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뭐 오늘 일부 반도체 종목들 좋은 흐름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특히 30대 남성분들이 많이 맞았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은 이 얀센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커버가 안 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한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다른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뭐 추가로 접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제 미국에서 얀센 부스터샷도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맞으면은 부스터샷을 하면은 안 했을 때보다 9배 정도 효과가 있더라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어가지고 뭐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것들은 뭐 이번 주 내내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업종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좋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선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 테이퍼링이나 경제회복 관련된 예측이 좀 빗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슈로서 얀센 부스터샷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이슈들 언급해 드렸으니까 관련주들 흐름 함께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이 한화인데요. 최근에 고수에픽의 지주회사들 많이 나오고 있고 점검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열사들 이슈가 좀 많이 나오면서 4거래 연속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지주회사들이 많이 나오더니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지주회사를 우리가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 잘 안 사거든요. 이제 차라리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은 사지 이 지주회사를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어제 이제 일진홀딩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일진홀딩스가 12%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라는 종목도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전고점까지 이제 돌파하고 상승하는 종목이고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큰 흐름을 줬는데 이 종목을 저희가 7월 21일 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3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35,150원이거든요. 아마 이제
추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이제 조금 상승하니까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정고점 인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놓고, 조금 차익 실현을 해놔야지,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갔을 때 먹는 폭은 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길게 끌어갈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도 마찬가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절반은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를 확인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지금 전고점도 가까이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익 실현 전략 세워주셨고요. 나머지 비중은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익 점검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있을 온라인 강연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요즘 장이 오늘 좀 올라가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는 많이 받았다가 오늘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어떤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빠졌을 때 겁나가지고 던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믿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뭐 금리도 기준금리도 올라갔지만 기준금리 올라가기 전에 사실 대출규제 더 심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압박이거든요. 규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각적으로 주식하기 힘든 구간들이 좀 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인상되거나 또 대출 규제 때문에 당장 돌아오는 돈들을 막기 위해서 주식에서 돈을 빼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들 그리고 차라리 뺄 때 빼더라도 그래도 나의 이 종목만큼은 모아가고 싶다라고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내일 종목 진단도 많이 해드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금요일 오후 4시 장 끝나고 바로 오셔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들어오시기 힘드시다. 난 유튜브 찾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유튜브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들 이제 노란톡을 쓰시더라고요. 옆에 이제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돌아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내일 오후 4시에 강연 링크도 올려드릴 거고 그 전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TV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하면서 실시간 뉴스들을 계속 보내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뉴스라든지 시황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란톡에서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정보도 좀 받아가시고 내일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QR코드 걸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적중 또는 고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부터 투자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금요일 오후 4시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익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자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 8월 26일자 오늘의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다섯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또 1번 종목입니다. 넷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도 좀 맞추기 수월하신 종목이에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일단 쉽고 넷으로 시작하는 게 많지도 않고요. 오늘 당장의 주가는 지금 당장은 조금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한 5, 6%, 5% 조금 넘게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0만 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정말 쉬운 게 게임 업종인데요. 게임 업종 중에 뭐 거의 뭐 대장주에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쉽고 뭐 이름 자체가 되게 생소한 게 아니고요. 되게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불려왔던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자막에 살짝 오타가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넷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고요. 게임 퍼블리싱 한다. 그다음에 또 뭐 자막을 바꿔주세요. 게임 퍼블리싱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고 오늘 좀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퀴즈가 넷으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다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다고 좀 어려운 힌트긴 한데 사실 게임주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게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세븐나이츠, 몬스터 길들이기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흥행했던 대표적인 게임들이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어제도 이제 사실 새로운 게임을 퍼블리싱 했습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는 게임도 퍼블리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인가요? 이제 대규모 광고까지 때리면서 했던 제2의 나라 이제 일본 감성이 녹아져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해서 제2의 나라까지 이제 새로 런칭을 했고 런칭하고 특히 제2의 나라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2의 나라를 지금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게임 개발을 직접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벌써 이제 레벨을 65레벨을 찍고 하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게임주를 말씀드리는데 게임 하나 안 해보고 이 게임이 잘 나갈 거니까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쩔 수 없이 하다가 하기 보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죠. 레벨이 65가 돼서 꽤 고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렙이 만렙이거든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100렙이 만렙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임들이 퓨처 레볼루션 아직 마블 퓨처 레볼루션 아직 안 봤지만은 제2의 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는 되게 UI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확 들어왔다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퀘스트도 있고 보조 퀘스트도 있고 기본 이제 두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길드전도 해야 되고 1패도 있고 모두 너무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처음에 거의 적응 못하신 분들은 쭉 빠져나갔는데 적응하고 남은 분들은 저처럼 남아있는 분들은 이제 익숙하게 오히려 이제 더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즐길 만한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이제 매출 올라가지 않을까 실제로 조금 적응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2분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앞으로 한 3분기 정도, 4분기 정도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넷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나라를 해보셨는데 어쨌든 뭐 재밌다, 흥행할 만하다 약간 그런 평가를 남겨주셨고 또 유명한 게임이 이제 모두의 마블은 거의 안 해보신 분도 없지 않을까요? 해보셨죠? 그것도 해봤습니다. 모두의 마블도 해보셨죠? 네. 예전에 한참 주사위 많이 돌렸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때도 그 당시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저희 카톡 친구들 중에서 상당히 수위
이후에 있었던 제가 아시다시피 뭐 들으신 네. 분들은 옛날에 저희 라방에 내일도 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프로 게이머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반 프로 게임 프로 출신 아니겠습니까? 방구석 프로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실제 대회도 나갔었으니까 진짜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세미 프로 정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관련주도에 관심도 있고 또 실제로 많이 해봤는데 이 종목 만드는 게임도 완성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어제 이제 그 새로 게임 런칭하고 이제 이벤트 소멸로 오늘 빠지고 있는 이때 한번 당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정답이 너무 쉽다 혹은 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즐기시는 게임들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특히 모바일 게임 위주로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고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워낙에 좀 대중적인 게임들이 많이 나왔던 유명한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정답 맞추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넷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른 게임들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83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영진약품 매수가 7,100원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진약품은 올해 들어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5,49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약바이오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영진제품 역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강하게 급등을 해서 12,8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사실 한번 급등을 했다가 빠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세력 형님들이 뉴스로 띄워놓고 이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이제 큰 손들 빠져나가면은 종목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이 살려면은 7,100원에 사신 자리가 사실 높은 자리는 아닌데 지금 이 종목 만 원대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아주 비싼 가격대도 아니고 만약에 7,100원대에서 지지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쌍바닥 찍고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 종목은 아무리 늦어도 장기 이평대 가격이었던 6,000원 정도는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481선까지 깨고 2년치 가격까지 깨버리고 전에 이제 단기 지지를 줬던 이 구간까지 깨버리고 내려왔으면은 이제는 사실 종목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도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대하는 건 뜬금 뉴스가 터져가지고 급반등을 해줘야지 이거밖에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빠진 부분도 보면은 시장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며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라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뜬금 뉴스를 기다리고 하기에는 그렇게 뜬금 뉴스가 나오려면은 누군가 뉴스를 내주는 주체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손 형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큰손 형님들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을 6,000원 밑으로 안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들 평단가보다 낮은 상황이고 6,000원 밑으로 만약에 한번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6,000원 밑으로 눌렀다가 빠른 시간에 올려내야 돼요. 근데 이게 6,000원 밑에 가격대에서 지금 석 달 넘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예 추세적으로 하락을 잡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시고 지금 지난주 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주 이전에 8월 초에 괜찮았던 종목들이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해서 할인가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조금 옮겨가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좀 낙폭 과대주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5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온 매수가 822원에 비중 20%인데요. 확진자 늘어나길래 매수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틀 온은 이제 대표적인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데 최근에는 이 스푸트니크 V 관련 이슈는 좀 주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66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안 좋죠. 지금 흐름이. 그 다음에 차트로 딱 봤을 때도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거래가 좀 많이 나온 음봉이 이제 앞에 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822원이다라고 하셨는데 822원이면은 이쯤이에요. 근데 이쯤이면은 이미 제가 안 좋아하는 구간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도 깨졌을 때도 한번 저는 원래는 이때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도 팔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실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매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은 사실 백신주보다는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뭐 백신주가 완전 불리하다는 건 아닌데 현재 미국에서 뭐 얀센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모두 다시 백신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스푸트니크 V나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라고 뭐 전혀 다른 건 뭐 연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치료제가 조금 더 수급이 좀 몰리면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80원 정도에서 일부 조금 더 보면 720~730원 정도에서 일부 해서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80원과 720원 정도 가격대 잡아드렸으니까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넥신, 매수가 89,500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넥신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백신 개발 이슈는 있긴 한데 좀 좀처럼 주가가 움직이질 않네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백신 후보 물질 보내줬다는 뉴스도 좀 나왔고 자궁 경부암 관련된 이제 뉴스들도 좀 있었고 재미있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 불가리아 연구소와 네. 함께 이제 조금 백신 후보 물질을 그 연구한다는 그런 뉴스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뉴스들은 정말 많은 종목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들이 안 가죠. 뉴스들이 나올 때 살아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뉴스가 나올 때 강하게 쳐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쳐줘야지 그걸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들어오면서 함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상황이 돼줘야 되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이제 이슈들 강하게 받았다가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아까 영진약품도 보여드렸죠. 이 검은색 라인 480일선인데 480일이라는 기간이 소위 말해서 2년짜리의 그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자, 5일선이면 일주일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장이 안 열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이면 한 달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2년치의 가격 평균 라인까지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일단 그래도 한 번 정도 바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해주고 있습니다. 한 3달째 적어도 한 82,000원대 가격은 깨지지 않으니까 만약 이 가격까지 깨버리고 영진양품처럼 아예 밑으로 흘러버려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 손절을 하셔야 맞겠지만 일단 제넥신 82,000원 손절 이탈하기 전까지는 단기 바닥 이후에 또 어떤 뉴스 나오면서 잠깐 이제 반짝 뜰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2,000원 최종 손절가 잡으시고 이 자리 깨지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되 만약 뉴스가 나와서 잠깐 반등해주면 매수가 임금만 와도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82,000원 선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로 잡고 좀 보유를 해보시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1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매수가 81,300원에 비중 25%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지금 가격을 만들었어요. 금리 이상 결정됐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험주들이 오늘 금리 인상 소식 나왔을 때 일제히 좀 튀어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다시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게 지금 아까 제가 금리 인상 관련돼서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건데 네.
원래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험주들은 원래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막 내잖아요. 보험금을 막 내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돈을 그냥 가만히 금고에 둘까요?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은 뭐 점점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또 하는데 또 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내 보험금 돌려줘라든지 아니면 나 사고 났으니까 보험금 청구 좀 할게 이렇게 했을 때 돌려줄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채권이거든요. 삼성생명도 보면은 채권에만 지금 100조 넘게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100조 했을 때 1% 금리라고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0.1%, 0.01%도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데서 또 일단 수익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보험 증서를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보험주가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금리가 막상 안 오릅니다. 기준 금리는 올렸지만은 시장 금리가 그만큼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기준 금리 올랐다라고 해서 빵 튀었지만은 못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생명 차트 흐름을 보면요. 정확하게 닮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10년 만기 채권 차트를 준비를 못 했는데 지금 10년 만기 채권 차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올라오다가 이쯤부터 꺾였어요. 이쯤부터 왜 꺾였냐면은 5월, 6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게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같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뭔가 올라가기보다는 경제가 좋아져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줘야지만 주가가 같이 올라가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까 제가 금리 인상이 아직은 예측적으로 올렸다. 그럼 이 예측이 앞으로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측이 안 맞게 되면은 이 삼성생명의 주가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지금 삼성에서 배당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든지 삼성물산이든지 배당을 좀 늘리면서 관련돼서 주가는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뭔가 장기금 우리나라 내 국고채 10년 금리가 좀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대신 추가 매수는 어렵고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만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상 조치보다는 장기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야만 주가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 종목에 들어간 단어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민망하긴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사진 힌트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뒤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뒤에 거는 이제 어벤져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죠. 아이언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블랙 위도우까지 땡땡 유니버스라고 하죠. 아까도 말했긴 했지만 땡땡 유니버스이고 그리고 앞에는 좀 추억의 게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 게임은 바로 캐치마인드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진 힌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캐치마인드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저희 동년배 분들은 캐치마인드 다들 또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해보셨죠? 네, 많이 했어요. 네, 추억을 떠올리라고. 이영 전문가님도 혹시 하셨나요? 저는 저의 추억의 게임은 저 정도면 추억의 게임이라고 하지 않죠. 저희 세대들이 네. 지금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희 때 추억의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뭐 고인돌이라든지 아니면 네?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진짜? 왕자 1, 페르시아 왕자 2, 이 정도. 삼국지 3, 삼국지 4, 삼국지 네? 연걸전, 뭐 이런 것들. 이름 자체가 고전이네요. 삼국지랑 페르시아의 왕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고대. 페르시아 왕자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라. 아, 그렇습니다. 80년대? 네. 절대 모른다. 저는 이미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네. 뭐 그런 이제 게임들 정말 추억의 게임들이랑 그런 이제 그런 레트로 게임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말 추억의 게임이고 그렇구나. 옛날 도스 3.1 시절에 네. 이렇게 이제 키보드 디렉토리에 들어가가지고 /dir 누르고 들어가서 exe 파일 누르고 실행시키던 그런 시절의 게임들도 있는데 매번 느끼지만 우리는 정말 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유튜브에 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오답들로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별님공주님께서 네. 내꼬야 영재님
이게 너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주 이제 그 올려주시는데 제가 항상 그 뒤에 네. 올려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남자분은 아니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그렇죠, 그걸 딱 올리면은 그렇죠. 이제 그분께서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남자분일 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보다 형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는 오답들 뭐 내리꼬부터 네터치 이런 거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재밌는 오답들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넷으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나온 게임 제가 아직 안 해봤다고 그랬는데 유튜브에서 전에 있던 전작을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후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들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제가 한번 직접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넷으로 시작하는 게임주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게임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 69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컴 라이프케어 매수가 13,700원에 비중 4%인데요.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상장된 종목인데 최근에는 거의 12,000원 이하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13,700원이면 이 종목 공모가예요. 그래가지고 공모 때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딱 답이 나오죠. 신규 상장한 종목이 공모가 안에서 노는 종목이 있고 공모가 위에서 노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공모가 위에서 놀던 것들은 웬만하면은 계속 그 위에서 놀려고 하는 그 형질들이 있고 반대로 한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이상 잘 못 올라가는 그 특징이 좀 있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이 공모가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손해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자체가 못 올라오고 계속 좀 하방 저항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매수는 일단은 전혀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추가 매수를 좀 나중에 좀 계획을 좀 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상장하고 나서 첫날 형성된 13,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좀 해야 되고 그래도 매수가 정도까지 좀 회복이 되어야 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있는 그대로만 좀 가져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점이었던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좀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전망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은 뭐 이제 상장하고 좋은 기술력 인증받아서 상장됐기 때문에 뭐 회사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모가 이상 올라가는 데까지는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11,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4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본 매수가 7,700원에 비중 100%입니다. 비중이 큰데 매수 후에 떨어지기만 하네요.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키네마스터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 5,99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100%이신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이제 그 이슈가 키네마스터 매각 이슈 나왔다가 이제 그게 조금 무산되면서 키네마스터도 이제 급락하고 솔본도 급락하고 이제 뭐 울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은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주로 봤을 때는 사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데 워낙 이슈를 강하게 탔던 종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매수 가격대가 사실 납득을 못할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사셨으면은 위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수익실현을 하셨을 테니까 아마 이제 그때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사신 것 같은데 매수한 이후에 지금 사실 지켜줘야 되는 매물대 6,000원대까지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제 5,990원이기 때문에 6,000원대 한 6,100원, 6,200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을 되돌림을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들하고 다르게 제약바이오보다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투자회사 역할, 부동산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베이스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던지기 시기보다는 한번 빠르게 6,000원 한 6,200원까지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회복을 해주면은 한 번 더 추세를 타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가 오면 비중을 일단 절반은 날려주셔야 돼요. 비중 100%까지 담을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지만 비중이 너무 이 정도 담을 종목은 아니고 손절가도 물론 가져가셔야 되겠죠. 손절가
만약에 이 종목이 5,000원이 깨지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5,000원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입평대 가격이기도 하고 전에 한번 이제 지지율 때 단기 바닥을 만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5,000원 가지가 깨지면은 정말 급하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 5,000원, 1차 목표가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되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비중 절반 정도 매도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2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방전지 매수가 102,500원에 비중 10%입니다. 하락세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이 전지 또 배터리 관련주이죠. 오늘 8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보면 하락세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인 거죠. 질문하시잖아요. 네. 사실 하락세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절해야 그쵸? 되죠. 네. 그게 맞죠. 하락세면은 손절이 맞고요. 뭐 하락세면은 추가 매수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습관이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뭐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 이제는 좀 돌려주는 자리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하락세인 것 같을 때가 아니고요. 이제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사실 더 맞게 맞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종목을 보실 때에도 하락세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세를 좀 확인하고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세방전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냐는 이제 제가 좀 판단을 좀 해드릴 건데 가능성은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78,000원대, 77,000원대 한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사실 이 종목을 앞에서 저랑 조금 더 일찍 얘기를 했었다면은 92,000원대 깨지면은 사실은 손절해야 될 자리긴 했습니다. 90,000원대 한번 깨지면 손절했다가 나중에 80,000원 깨졌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매수해서 도전해볼 만한 이제 그런 구간인데 사실 이거 100,000원대부터 쭉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투자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항상 뭔가 저항선과 반등 나올 구간을 미리 좀 전략을 짜가지고 손절한 다음에 더 많은 물량을 뱉어서 살 수 있는 금액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대응하면 조금 더 쉽고요. 지금 어차피 이미 손절하실 타이밍은 한번 지나갔고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지켜보시되 추가 매수는 아직입니다. 추가 매수는 아직이고 한 78,000원대 지켜주면은 굳이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8,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반등 가능 구간이다라는 설명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3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20%인데요. 4월 달에 매수했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입니다. 다시 반등 좀 가능할까요?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매수를 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잘못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셔야지 매수가까지 오면은 이제 손실 없이 탈출하겠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기회 비용을 내버리는 꼴이 되는 거고 어쨌든 간 MCU 칩을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반도체 테마 한번 다시 돌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현재 적어도 중요한 자리 한 12,000원 구간 정도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이제 17,000원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와주는지도 사실 시장 흐름도 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7,000원을 장담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중단 라인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 15,000원을 일단 보시고 여기 도달한 다음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어부부 반도체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정답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공개해주시죠. 오늘 정답 넷마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한 13만원 언더대에 잡아가지고 박스권이 지금 뭐 작년에 소위 말해서 BTS 이야기 이후에 박스권을 지금 장기적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가지고 박스권 상단에서 팔면은 사실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현재 구간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나왔던 게임이 좀 재미가 없는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할 때 접근해 보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현재 구간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잡으면 한 15만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지금 1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한번 돌파 기대감도 있다는 측면에서 전고점 19만 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 그래서 목표가 19만 원에 손절가 12만 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뭐 절반도 되는 15만 원 정도 구간에서 1차 목표가로 잡고 거기서 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19만 원까지 남은 절반을 끌고 가시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넷마블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먼저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 시청자님의 추억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넷마블 영재원문가님 두 분과 세대차 겪는 모습 힘내시라고 또 응원을 해주셨고 옛날에 2000년도에 인터넷이 엄청 발전이 돼서 그때 주식을 그때부터 집에서 좀 사고 팔고 하셨나 봐요. 그때 장이 끝나면 고스톱을 깔아놓고 캄캄할 때까지 해서 눈이 나빠져서 안경까지 쓰셨다는 좀 일대기를 보내주셨네요. 일단 힘내시라고 하시는데 힘내시요? 저는 항상 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렇게 가정용 PC, 네.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 처음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수도 게임도 네. 그 이제 녹색 창이나 이제 흑백 창으로 했던 고수도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 하신 것 같아요. 네. 추억 도는 이야기들 많은 분들과 내일 또 강연의 시간에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억을 공유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7995번님께서 보내주신 또 하소연 문자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정답 보내주셨고 주린이라서 매일 이데일리 보면서 시름을 달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시름시름 알을 수 있는 그런 장이죠. 요즘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네.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내 주머니에 종목들을 모았는지 던졌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변동성이 심한 게 사실 여러분들 가장 힘들 겁니다. 요즘 같은 시장일 때일수록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실한 종목을 갖고 있었는지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시장 흔들림을 버텨야 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강연에도 하니까 오셔가지고 나만의 기준을 찾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주린이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그리고 또 온라인 강연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고 함께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예견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위축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금 엇갈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지금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지금 하단을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61% 내림세 기록하며 3,12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어제 매수한 만큼 지금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 보여주면서 그래도 증시 좀 받쳐주고는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래도 조금은 견뎌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다시 좀 올려 세우려는 움직임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19% 상승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101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증시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조금씩 줄여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조금씩 늘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보험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한은이 15개월 만에 0.5%에서 0.75%로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은행과 보험주들 같이 움직였는데요. 보험주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코리안리가 2%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화재도 2.17%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까지 손해보험주들도 함께 움직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수초차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다음 달 7일에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개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현대차의 수소 관련된 모든 역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날 새로운 수소 제품군들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시면요. 글로벌 SM 25%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DIT도 1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 현대이와 현대차 그룹주들도 함께 2에서 4%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펄어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신작 도깨비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도깨비는 오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한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12%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8,7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신작을 공개했던 NC소프트는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조일 알미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알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공급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소재 개발을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전에도 지금 설비 투자 계획을 150억 원 규모를 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2%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95원 선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주들의 희비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네요. 일단 카카오게임즈가 8%, 또 펄어비스가 12%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NC소프트는 12%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